그럼 다음으로 제 교재, 제 약장사를 갖다가 조금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기술 창업.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해왔던 6번 사업을 갖다 망하면서 겪어왔던, 이거 따라하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실패한 입장에서 제가 기술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발 좀 해라라는 부분들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이북으로 해가지고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목차는 기술 창업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기술 창업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집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고급 연구 인력들이, 석박사들이 어떻게 기술 창업을 하는가? 6차 산업. 6차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실 건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친 걸 갖다 6차 산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몇년 전에 이걸 6차 산업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4차 산업혁명보다 더 높은 거네? 4차 산업혁명보다도 6차 산업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그 아닙니다. 1차, 2차, 3차도 해가지고 6차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보다는 조금 다른, 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즉 농촌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하고 또 도시 쪽에서는 지금 도시 농촌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거 하면은 10차 산업, 연합회님 그 하나 기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갖다 1차, 6차 산업과 4차 산업, 10차 산업 한번 용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바탕을 갖다가 새로운 10차 산업을 갖다가 상가연합회에서 10차 산업 전문 상가연합회를 갖다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요즘 구조조정 실직자 지금 4대 많이 나오죠. 펜텍도 넘어갔고, 그리고 조선업, 해운 지금 많이 넘어갔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 오래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술 창업이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은 방법을 모르시죠. 그런 부분들이고, 시니어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는 50대 이상을 갖다가 40대나 요즘은 40대까지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구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 관점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별풍선님. 별풍선님이 아니고 별풍선 주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기술 창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이 디테일한 기술 창업 부분들, 그리고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크리닉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크리닉 서비스 제가 해왔던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